2017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장롱 속에 있는 증권 꼭 꺼내보세요. 안 보면 후회.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아침 3월 20일 벌써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갔네요. 지금 시간 6시 30분인데요 토요일 아침에 다들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찍 회사 출근하냐고요? 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4월달부터 뭐 보험료 인상이다, 뭐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아니면 보장 축소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을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오래전에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뭐 3, 4년밖에 안 됐잖아요. 17년 전이니까 뭐 15년에 가입하신 분도 있고 뭐 13년, 12년도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어요. 오래전에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장롱 속에 있는 증권 한번 꺼내보시고 증권 분석, 리모델링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 가입했으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 가입했으니까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리고 예전 보험이 더 좋지 않냐. 그리고 뭐 납입기가 5년, 7년 됐으니까 20년 납입 기준으로 앞으로 15년, 뭐 13년만 납입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묵히고 기록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보험료가 많이 납입을 했던가 아니면 뭐 고지 위반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증권을 왜 들여다봐야 되냐고 설명을 드리냐면요, 2017년 이전에 가입자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는 표준체로 가입이 됐어요. 표준체로 가입이 됐다는 건 중간에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무해지 환급형 10%이기 때문에 중간에 납입을 했을 때 해지를 한다면, 납입기간 도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어요. 납입기간이 끝나면 해지했을 때 10%밖에 못 받고요. 그래서 4, 5년 전에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보험료가 그때보단 지금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가 그때보단 지금이 더 저렴하다. 물론 그때 4, 5년간 납입을 했으니까 뭐 20년 납 기준일 때 15년 더 납입을 하면 되겠죠. 지금 다시 갈아타면 20년 납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뭐가 유리한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2017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2대 질병이죠.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뭐죠? 뇌졸중보다 범위가 넓은 뇌혈관질환이죠.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출혈순인데요. 신장질환도 똑같아요. 신장이 답답하고 쫄깃하면 협심증 진단 먼저 받아요. 협심증 진단 받았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거 아니고요. 약물치료나 아니면 추적 관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허혈성 심장질환. 무조건 협심증이 보장이 되는 특약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2017년 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니고 급성심근경색밖에 없다는 거죠. 급성심근경색 권리 확률 10% 미만입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뭐 앞으로 고객님께서 뭐가 걸릴지 몰라요.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뇌혈관이 걸릴 수도 있고 심장질환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통계치에 의해서 저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물론 가족력도 고려하겠죠.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면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이 보장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 일단은 급성심근경색은 걸릴 확률이 10% 미만이고 저 또한 보험 지금 15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성심근경색 걸린 사람 1명밖에 못 봤다. 2017년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 3,000만원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특약으로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2017년 전에 거의 다 증권 분석을 하다 보면 뇌졸중이나 급성밖에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무조건 필요하다. 자, 세 번째는 유사암 진단금이 2017년 이후부터 큰 폭으로 가입이 된다. 그전에는 유사암 진단금이요, 암 진단금의 10%, 많게는 20% 되는 상품으로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유사암 진단금이요, 일단은 뭐 암 진단금 따로 있고 그다음 유사암 진단금 특약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 3,000만원. 재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3,000만원, 5,000만원 가입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1,000밖에 안 되지만 그 전에 17년 이전에는 거의 암진단금의 10%밖에 없었고요. 2017년 넘어가면서 1,000만원, 2018년, 19년도에는 2,000만원, 3,000만원. 그래서 솔직히 2017년 이후 뭐 19년 이전에 20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유사암 진단금이 많이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17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여러모로 좀 보장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납입 면제예요. 뭐 그전에도 솔직히 암 진단 시에 납입 면제 특약은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2016년, 17년도 지나면서 이제 보험사마다 서로 경쟁을 했죠. 그래서 암 진단 시 아니면은 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후유장애 50% 80% 아니에요 50% 진단시 납입면제 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KB손해보험은 재작년부터 페이백이죠. 암이나 뭐 뇌졸중이나 급성 후유장애 뭐 50% 혹은 80% 이상 시에 내가 냈던 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안 내도 되고요. 진단받고 이유는 안 내도 되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20년 납입했는데 19년치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 보험금 받고 19년치를 다 내가 보험료 냈던 걸 다 돌려받을 수 있는 페이백 기능도 있었어요. 지금은 앞으로 낼 돈도 같이 페이백해서 이제 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뭐 17년도 이후부터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요. 2017년 전에는 종수술비가 없었어요. 그때는 단지 질병수술비와 특정 질병수술비가 있었는데요. 17년 이후부터는 생명보험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종수술비죠. 1종부터 5종까지 이 특약을 거의 손해보험 쪽에서 들어오면서 뭐 18년도에 거의 다 많이 예, 가입이 됐겠죠. 18년도 19년도에 근데 그 이후부터 가입이 되다 보니까 종수술비는 생명보험이 어떻게 보면 신장부예요. 가장 좋은 건데 손해보험에서 가져왔고 생명보험은 대신에 뇌혈관이나 혈손심장질환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딜을 한 거예요. 예전에 실손보험은 생명보험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질병사망이 70세 만기가 80세 만기로 이제 판매가 되면서 손해보험이 2009년도에 서로 그때 양보했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생명보험이 좀 많이 좀 안 좋았죠. 손해보험 실손보험 판매하면서 아 이제 우리도 손해보험처럼 많이 판매가 되겠구나. 그런데 막상 판매하다 보니까 뭐 이득도 아니고 맨날 적자나고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그때부터 거의 뭐 취급을 거의 안 했는데 오히려 손해보험은 질병사망이 70세에서 80세로 올라가면서 더 손해보험이 더 활성화가 됐죠. 지금도 똑같아요. 뇌혈관 활성 진단비를 생명보험에서 쓰고 있지만 종수술비 생명보험의 장점을 손해보험에서 했다 보니까 굳이 생명보험에 있는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고 손해보험 하나로 이제 완전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7년도 이후로는 다시 상품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납입했던 분들은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해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수정하면서 요즘의 장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보다 지금 VG 황표 10%가 있어서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두 번째는 뇌혈관이 활성 진단금 예전에는 뇌졸중이나 급성이 있기 때문에 뇌혈관 활성 진단비가 더 좋다. 세 번째는 기존에는 암 진단금이 가입 금액에 일반 암이 10%밖에 부담이 안 되지만 지금은 유사암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따로 별도로 이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종수술비가 탑재가 됐다. 그전에는 종수술비가 없었고 치과제나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아니면 16대 뭐 많게는 20대 밖에 없어요. 네, 그 이후로는 수술비가 폭발적으로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종수술비 혹은 뭐 106대, 84대 이런 상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예전보다 지금 좋다. 또한 납입면제, 암 내조증 급성 납입면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고 또한 페이백 기능이 있어서 내가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나중에 미리 나중에 낼 돈도 미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기존과 지금과 비교해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단 가입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저없이 좀 말을 빨리 했는데요. 아무래도 예전 보험도 좋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을 살려가지고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 납입할 수 있는 여러 개에서 준비하신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날 3월 말까지 제가 24시간 불철주야 일을 하기 때문에 카톡이나 카카오 플러스 보험만 검색 아니면 위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전화드려서 비교 견적 30개 회사 취급하다 보니까 비교해서 가장 가성비 저렴한 상품들로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부탁드리고요. 보험은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가 매우 중요한 금융상품입니다. 저 보호막 믿고 맡겨주시면 가입보다는 끝까지 나중에 책임지고 열심히 뭐 발벗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아, 이 노래 거북인가 그럴 거예요. 자, 토요일 아침 저 보험왕과 함께 좋은 또 주말 되시고요. 항상 보험을 최선을 다하고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음악과 함께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네. 이 노래 한 10년 됐나? 아, 10년 뭐야. 한 15년 된 것 같네요. 되게 오래됐는데 근데 이 노래 들으면 되게 신나는 것 같아요. 거북이.